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제법 오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가을비로 가는 거겠죠. 이런 기대감 갖고 9월 12일 목요일 일요일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제목이 좀 셉니다. 반도체 봄 끝나나. 미 HBM 대중 수출 통제 예고. 이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HBM 관련해서 이제 지금 이제 엔비디아나 이제 AMD에 들어가는 이제 4세대, 5세대 쪽은 아니고 2세대, 3세대 좀 이제 좀 낮은 이제 단계에 HBM이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또 그 HBM을 삼성전자 아직 엔비디아에 납품이 공식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만들어낸 이 HBM이 이제 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있었습니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대중국 견제에 대한 강도가 계속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HBM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곱게 볼 리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미 상무부의 고위 관계자 앨런 에스테베스라고 하는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입니다. 이 사람의 발언이 좀 전해지고 있으면서 이게 뭔가 좀 여러 가지 좀 파장을 좀 낳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내용은 뭐냐면 명확하게 한국에서 생산하는 HBM, 그건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이 되겠죠. 이거는 중국이 아닌 미국과 또 미국의 동맹국들한테만 공급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전해진 멘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아직 미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분명히 아니고요. 뭐 미국의 정부의 공식적 입지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공식적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속내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긴 한데 지금 전반적으로 뭐 첨단 산업 관련된 모든 분야에 미국의 이런 대중국 압박, 대중국 견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 감안한다면 그냥 단순히 립서비스 정도, 그냥 말 한마디 살짝 언급한 것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 일종의 지금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 미리 대응하라라고 시그널을 준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발언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한테 미치는 파장이 정말 꽤 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를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표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올 상반기에 삼성전자의 중국 수출 비중이요. 32조 원에 달합니다. 굉장히 크죠? 이게 또 작년에 대비해서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거고요. SK하이닉스도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상반기에 8조 원 넘게 수출을 했는데 그게 작년에보다 작년에 3조 8천억 정도였으니까 두 배도 넘죠. 결국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 HBM은 뭐 SK하이닉스는 아마 미국에 수출하느라 바쁠 거고 아마 삼성전자가 수출하는 게 대부분일 텐데 이 HBM인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일부인 거고 사실은 지금 이쪽에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뭐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이런 쪽 같은 전반적으로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 중국이 삼성전자 임원을 통해서 뭐 4조 원대에 달하는 우리 또 반도체 기술을 또 훔쳐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이 참 심산한 그런 모습들이 될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로 봤을 때는 좀 악재가 하나 더 터진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 52주 신저가를 지금 어제 세웠던 삼성전자한테는 사실 부담이 되는 그런 대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이은주 앵커가 젠순왕 발언,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TSMC의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삼성전자를 사실 언급하는 걸 텐데 이게 빨리 가셔야 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가 반등을 좀 만들어낼 여지가 좀 쉽지 않겠다 그런 걱정도 좀 듭니다. 예, 두 번째 이제 우리 시장 얘기로 조금 더 들어와서 보면 내후에완 한국 증시 거래가 말라붙었다. 거래 요즘에 우리 시장 줄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는데 계속해서 좀 좋지 않습니다. 뭐 시장에 좀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좀 없는 거. 오늘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올랐고 특히 이제 반도체주 엔비디아 중심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게 오늘 우리 반도체주 중심으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기대는 되는데 또 뚜껑은 열어 봐야 되겠죠. 뭐 하나 확실한 게 없는 그런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코스피만 놓고 예를 본다면 7거래 연속 하락, 외국인이 7거래 연속 순매도. 특히 어제 외국인들 순매도 규모가 1조 원을 넘었고요. 최근 2주도 안 된 사이에 4조 원 넘는 국내 주식을 외국인들 팔아치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 6월 달에 평균 12조 원대였는데 지금 그게 9조 원대까지 좀 떨어졌으니까 꽤 많이 좀 떨어진 한 30% 이상 지금 거래 대금도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옆에 오른쪽에 파랑 색깔 막대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래 대금이 뚝뚝 떨어지고 있죠. 5월 달 고점이 9조 원대였는데 하루 평균 이게 지금 6조 원대니까 이건 30% 더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 9월이 좀 좋질 않다. 이 약세장이라는 얘기 우리 다 알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나 추석 연휴 껴있고 연휴 끝나자마자 지금 뭐 B컷을 하겠니 뭐 이제 베이비컷 스텝을 가느냐는 연준의 금리나 결정을 좀 앞두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국내적으로는 금테스트 논란이 진정되기는커녕 더 좀 복잡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혼란스러운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장세인데 이런 장세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던지는 것도 개인들이 덥석덥석 저가 매수한다고 받아가는 게 과연 또 적절한 투자냐. 이건 또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소나기가 오늘 아침 새벽처럼 쏟아지는 날에는 조금 피하는 일단 방법이 가장 그래도 좀 현명하고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다시 듭니다. 예, 대선 토론은 해리스의 기울은 투심. 앞에서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해 주셔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제 해리스 관련 신재생 헬스케어주 어제 국내외 다 급등을 했고요. 트럼프와 관련된 에너지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누가 돼도 인프라, 즉 전력 설비나 전선 뭐 이런 인프라는 좋을 것이다. 바이오도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 계속 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주가도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드리는 말씀이 이제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선거는 모릅니다. 판 열어봐야지, 뚜껑 열려야지 결과를 아는 거고 지금도 사실은 초박빙이거든요.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해리스가 오히려 트럼프에 대해서 1%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러스트벨트가 왜 만만치 않은 데냐면 여기 또 샤이 트럼프라고 해야 됩니까? 트럼프 샤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지층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될지 여부가 중요하긴 한데 미국은 최근 몇 번의 대선 때마다 항상 정말 박빙이었죠. 결국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어느 주, 그러니까 선거인단이 많은 주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사실 승패를 갈랐기 때문에 전체 지지율에서 이겼다고 그래서 절대 선거에서 이긴다라고 이렇게 똑같이 결과져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이런 식으로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리스가 조금 잘 나간다고 생각하면 뭐 신재생이라든가 헬스케어주 좀 오르는 거고 트럼프가 우세하다 그러면 이제 우크라 재건주 오르는 거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상황에서 길게 갈 수는 분명히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짧게 치는 게 자신 있는 분들은 이런 시장에 들어와서 이를테면 이제 선수들의 이제 리그가 되는 거죠.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요즘 같은 장에서 개인들이 들어가신다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를 키우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얘기가 되겠네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가 사실은 하반기에 반도체를 대신할 주도 업종, 주도 섹터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또 사실 지난 7월, 8월, 9월 초까지만의 상황도 잘 가고 있고 그렇게 되겠다. 이제 밸류업 지수 추석 최고 나오면 금융주들 또 한번 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미끄러진 은행주, 약달러 없고 이런 셀체비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약달러는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의미하는 걸 테고요. 표를 한번 보시죠. KLX 은행 지수, 또 KLX 증권 지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둘 다 지금 3월 뭐 이때부터 많이 올랐던 게 좀 최근 들어서 9월 들어서 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좀 뚝 떨어져서 825까지 KLX 은행 지수는 떨어졌고 증권 지수도 최근에 좀 은행 지수만큼은 아닌데 좀 가파르게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 좀 나타나고 있죠. 일단 은행주 같은 경우 이렇게 떨어진 거는 주담대 금리가 좀 올랐고 양호한 실적도 있었고 밸류업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올랐던 것들이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 커지고 있고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도 떨어지게 되니까 대출이자 떨어지겠죠. 이러다 보니까 은행 쪽 입장에서 봤을 때 리스크도 좀 있을 수 있고 또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라는 거는 부실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든가 또는 연체율이 늘어날 수 있다든가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반갑지 않은 그런 재료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만들어진다. 이런 점들이 좀 갑자기 작용을 하면서 이달 들어서 은행 지수가 7%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KB금융 9%, 신한지주 5%니까 은행주들 많이 떨어졌고요. 증권 지수 같은 경우 은행주보다 좀 나았는데 최근에 좀 상황이 좀 꼬이고 있죠.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시장이 더 유동성이 줄을 거고 그래서 시장이 더 활성화될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거래도 늘어날 거고 거래대금도 늘어날 거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갖고 이제 증권주들이 좋을 거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 시장에서 거래대금 거래량 줄고 있죠. 또 서학개미들 미국 시장에서 투자하는 거래량 거래대금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수수료 수익이 사실 대부분인데 이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는 그런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금융주에 대해서는 결국
결국 뭐 지금 이것도 단기적인 어떤 그런 상황일 수 있긴 합니다만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많이 이렇게 결부가 돼서 너무 큰 기대감을 가졌다면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 들고 결국은 밸류업 지수에 포함은 되겠지만 밸류업 기대감을 더 정말 실질적으로 작용을 하려면 역시 3분기 수치가 실질적으로 좋아져야 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역시 확인하시면서 금융주된 투자도 그냥 막 들어간다기보다는 신중하게 한번 재시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